김영호 씨 왜 그러셨습니까? 아, 네, 제가 그때 피해자분들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합니다. 왜 어린이 학생들한테만 그랬습니까? 아, 네, 죄송합니다. 지금 얼굴 공개됐는데 신경 어떠신가요? 후회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. 저는. 처음 왜 소환에 응했어요? 네? 왜 경찰에 처음 스스로 나왔냐고요? 아, 그거는 저쪽에서 연락이 와서 나왔습니다. 범행 목적이 뭡니까? 제가 잘못된 성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피해자는 전부 50명 맞습니까? 네, 그 정도로 제가 경찰께 말씀드렸습니다. 성폭행 지시한 게 몇 건입니까? 이거 계속 답해야 되나요? 정확하게는 세 건 정도였습니다. 지금 학교 퇴학까지 고려되고 있는데 신경 어떠세요? 죄송합니다. 다른 사람들한테 받은 건 상품권 90만 원이 다예요? 네, 맞습니다. 도주빈하고는 어떤 사이입니까?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. 피해 여성들한테 한마디 하시죠. 아, 네. 죄송합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지금 신경은 어떻습니까? 아, 괜찮아요.